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푸짐한 고등어 구이 백반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고등어 구이는 태조왕건 대조영 찍으면서 안동 촬영장 거기서 많이 먹었던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와우. 고등어는 굽는 게 제일 맛있어. 원래 연탄불에 구워야 맛있는데, 연탄 안 떼니까, 뭐, 가스불로 구워도 비슷한 맛이 나죠. 야, 근데 연탄불 석쇠에다 군, 아, 고등어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열무김치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마트에서 샀어요. 요즘에 생마늘에 꽂혔어요.
겨울 고구마. 열무김치만 먹으면 여름이 생각나요. 아마 뜨거운 태양을 감추고 있나 봐. 너 그러니? 차기 먹방 예고. 열무 비빔밥. 고추장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남들이 보면 귤 먹방인 줄 알겠네. 고등어 먹방. 오늘의 음식 한줄평. 김묻었네. 잘생김. 오늘의 음식 한줄평. 고등어 구이 백반. 황홀합니다. 열무김치와 곁들이면 와우 몰랑몰랑 아몰랑.